what are we eating? Black beans and rice, fried bananas, and some stew. The boy had brought them in a two-decker metal container from the terrace. The two sets of knives and forks and spoons were in his pocket with a paper napkin wrapped around each set. Who gave this to you? Martin, the owner. I must thank him. I thanked him already, the boy said. You don't need to thank him. I'll give him the belly meat of a big fish, the old man said. Has he done this for us more than once? I think so. I must give him something more than the belly meat then. He's very thoughtful for us. He sent two beers. I like the beer in cans best. I know, but this is in bottles, Hatui beer, and I take back the bottles. That's very kind of you, the old man said. Should we eat? I've been asking you to, the boy told him gently. I have not wished to open the container until you are ready. I'm ready now, the old man said. I only needed time to wash. "뭘 먹자는 거냐? 검정 콩밥과 바나나 튀김 그리고 스튜가 좀 있어요." 소녀는 음식을 테라스에서 두 단짜리 금속 그릇에 담아 가져왔다. 소년의 주머니에는 두 벌의 나이프와 포크, 스푼이 종이 냅킨으로 한 벌씩 쌓여서 들어있었다. 이걸 누가 주더냐? 마틴 아저씨요, 테라스의 주인이신.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감사하다고 했는걸요?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진 따로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친구한테 뱃살을 떼줘야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뱃살 말고도 뭔가 더 줘야겠구나. 마티는 우리를 몹시 챙긴단 말이야. 아저씨가 맥주도 두 병 보내줬어요. 나는 캔맥주를 제일 좋아해.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병에 든 아투웨이 맥주예요. 그리고 병은 제가 도로 갖다 드릴게요. 정말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어디 먹어볼까? 제가 아까부터 그러자고 했잖아요. 소년이 노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드실 준비가 되면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난 이제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란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만나는 노인과 바다의 곽유정입니다. 곽유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꽃현주님 반갑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죠? 아, 화요일에 공지를 해드렸지만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는 팟빵과 아이튠즈의 프로그램명이 곽유정의 영어로 만나는 고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프로그램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기존에 파일이 업로드 되었던 곳에서 계속 동일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고전 작품들을 영어로 쉽고 재밌게 만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박미경님께서 바닷가의 노인과 소년을 상상하며 듣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네요. 꼭 들어보라고.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친구한테 친히 전화까지 해주시다니 미경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노래 전시회죠. 운호전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동규 현규 아빠님께서 노인과 바다 잘 들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가 있기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봐요. 네. 그리고 뉴잉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김경민님께서 베트남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와, 베트남이요? 네. 와. 아, 정말 감사하죠. 네. 저희에게 종종 어린 왕자와 노인과 바다, 미국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곤 하는데, 와, 베트남에서도 애청해주시는 분이 계셨네요. 해외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희 방송도 글로벌해지는 느낌입니다. 경민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또 페이스북 댓글로 장수원님께서 감사합니다 하고 웃음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요. 수원님은 수원에 사시려나요? 꽃현주님. 네, 제가 좀 무리했죠. 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늘 행복하세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볼게요. What are we eating? 뭘 먹자는 거냐? Black beans and rice, fried bananas, and some stew. 검정 콩밥과 바나나 튀김, 그리고 스튜가 좀 있어요. The boy had brought them. 소녀는 그것들, 즉 음식을 가져왔다. In a two-decker metal container. 두 단짜리 금속 그릇에 담아. From the terrace. 테라스 주점에서부터. The boy had brought them in a two-decker metal container from the terrace. 소녀는 음식을 테라스에서 두 단짜리 금속 그릇에 담아 가져왔다. The two sets of knives and forks and spoons. 두 벌의 나이프와 포크, 스푼이 were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다. With a paper napkin wrapped, 종이 냅킨으로 싸여서 around each set. 한 벌씩. The two sets of knives and forks and spoons were in his pocket with a paper napkin wrapped around each set. 소년의 주머니에는 두 벌의 나이프와 포크, 스푼이 종이 냅킨으로 한 벌씩 쌓여서 들어 있었다. Who gave this to you? 이걸 누가 주더냐? Martin, the owner. 마틴 아저씨요. 테라스의 주인이신. I must thank him.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야겠구나. I thanked him already, the boy said. 제가 벌써 감사하다고 했는걸요? 소년이 말했다. You don't need to thank him. 할아버지인 고맙다고 인사하실 필요 없어요. 즉, 할아버지인 따로 인사 안 하셔도 돼요. I'll give him the belly meat of a big fish, the old man said. B-E-L-L-Y, belly는 배를 의미하는 단어로 belly meat 하면 고기의 뱃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친구한테 뱃살을 떼줘야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Has he done this for us more than once? 그 친구가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한 것이 한 번 이상이지. 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I think so. 그럴 거예요. I must give him something more than the belly meat then. 그렇다면 그에게 뱃살 이상의 것을 줘야겠구나. 뱃살 말고도 뭔가 더 줘야겠구나. He's very thoughtful for us. T-H-O-U-G-H-T-F-U-L. Thoughtful, 인정이 있는, 친절한. 마틴은 우리에게 몹시 친절하단 말이야. 우리를 몹시 챙긴단 말이야. He sent two beers. 아저씨가 맥주도 두 병 보내줬어요. I like the beer in cans best. 나는 캔 맥주를 제일 좋아해. I know. 알아요. But this is in bottles. 하지만 이것은 병에 든 아투웨이 beer. 아투웨이 맥주예요. 아투웨이 맥주는 아투웨이라는 인디언 초장 이름에서 따온 맥주 상표를 말합니다. And I take back the bottles. 그리고 병은 제가 도로 갖다 드릴게요. That's very kind of you. 넌 정말 친절하구나. 즉, 정말 고맙구나. The old man said. 노인이 말했다. Should we eat? 어디 먹어볼까? I've been asking you to. 제가 할아버지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즉, 제가 아까부터 그러자고 했잖아요. The boy told him gently. 소년이 노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I have not wished to open the container. C-O-N-T-A-I-N-E-R. Container.
이 단어는 그릇이나 용기를 말하는데요. 뚜껑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Until you are ready. 할아버지가 준비될 때까지. I have not wished to open the container until you are ready. 할아버지가 드실 준비가 되면 뚜껑을 열려고 했어요. I'm ready now, the old man said. 난 이제 준비됐다. 노인이 말했다. I only needed time to wash.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란다. 영어로 만나는 고전 해당 본문은 facebook.com/newsenglish newsenglish로 접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